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발더스 게이트 3 레딧입니다. 토드 하워드, 학교에서 스벤에게 왕따라도 당했던 거야?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헐레벗떡 확인한 건 발더스 게이트 3 소식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발더스 게이트 3 도시를 둘러보며 눈물을 좀 훔친 후 그 다음 스타필드를 둘러봤는데요. 와우, 엄청나더군요. 역시 토드 형이야 를 외친 후 그럼 이젠 한국어 현지화도 발표됐겠거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아직도 한국어 지원 소식이 없더군요. 아니, 토덕기 어떻게 된 거냐 란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2023년 스타필드급 초대작이 한국어 지원을 안 한다는 건 상상이 안 가는데요. 뭔가 착오가 있었을 뿐 결국 정식 지원해줄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한편 스타필드는 프리미엄 에디션을 사면 정식 출시 5일 앞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발표했습니다. 스탠다드 에디션보다 $30 더 비싼 고급 에디션을 사면 남들보다 5일 빠르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소식에 발더스 게이트 레딧에서는 토드 하워드가 라리안 스튜디오 수장 스벤 빈케에게 괴롭힘이라도 당했었냐는 포스트가 올라왔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3는 8월 31일 출시고 스타필드는 9월 6일 출시인데요. 스타필드 프리미엄 에디션 때문에 사실상 스타필드의 출시일이 9월 1일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필 RPG 팬이 가장 기대하는 올해 두 작품의 출시일이 너무 가까운 겁니다. 두 작품 다 올해 출시해서 기쁘지만 두 작품 사이의 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무리 발더스 게이트라도 상대는 무려 베데스다의 스타필드니 발더스 3가 묻히게 될까요? 게다가 현재 커뮤니티에서 스타필드의 평판이 치솟고 있더군요. 이 소식을 토론한 발더스 3 레딧 유저 오피니언은 니들 모두 스타필드를 출신날 할 거야? 무려 베데스다 게임을 출시 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저 맷은 그건마저 경험의 일부라고 답했습니다. PC 게이머입니다. 스타필드는 메인 퀘스트를 무시하고 500시간 달리기에 완벽해 보인다. 오늘 베데스다가 스타필드 다이렉트에서 45분 동안 게임의 거의 모든 측면을 다뤘습니다. 캐릭터 생성, 전투, 도시, 행성, 팩션, 동료, 우주선, 총, 외계, 우주까지 말이죠. 만일 뇌파 측정 도구가 있었다면 메인 퀘스트를 설명하던 12분간에는 글쓴이의 뇌파가 조금의 다른 파형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버려진 광산 식민지에서 내게 총을 쏴대는 스페이서 펑크 팩션을 보여주는 순간에도 크래프팅할 수 있는 온갖 총을 보여줬을 때도 어색한 로맨스를 할 수 있는 여러 동료를 보여줬을 때도 글쓴이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글쓴이에게 스타필드는 정확히 그저 우주 폴아웃4로 보였고 거기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글쓴이 역시 폴아웃4를 푹 빠졌으니까요. 스타필드 다이렉트에서 가장 글쓴이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건 매스 이펙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였던 행성 스캐닝과 엄청 비슷해 보이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글쓴이가 정말 원하는 겁니다. 글쓴이는 별 지도를 살펴보고 행성을 고르고 그곳으로 날아가 뭔가를 찾기 위해 스캐닝하며 궤도를 돌고 싶습니다. 그 행성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운은 어떤지, 어떤 자원이 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활동의 매스 이펙트 파트를 끝내고 노맨즈 스카이 파트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행성에 착륙해 방금 스캐닝으로 발견한 모든 걸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행성의 모든 걸 스캔하고 동물들을 발견하고 행성의 100%를 끌어내는 거죠. 그 다음 다시 날아올라 스타필드 1000개의 행성마다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건 좋기 수백 시간 이상은 걸릴 건데요. 바로 그게 글쓴이가 원하는 바고 스토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는 건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러는 와중 분명 액션의 순간도 있을 겁니다. 우린 이미 스타필드 다이렉트에서 채굴 장비, 연구 기지, 로봇 공장, 동굴, 신전, 기타 등등의 구조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 상당수의 시간 죽이기용 레디언트 사이드 퀘스트가 있을 겁니다. 딱히 흥미로운 퀘스트는 아닐 테지만 약간의 경험치를 얻거나 돈을 벌기에는 좋은 그런 퀘스트들이죠.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말라면 말고식 모험을 글쓴이는 정말 좋아합니다. 또한 전초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일도 몹시 기대 중입니다. 즉 스타필드 메인 퀘스트 라인의 끝없는 똥을 무시하고 별들 사이에 정착해 바쁘게 보낼 수 있는 나만의 집을 만드는 거죠. 우린 그 전초기지에서 함께 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와 크루를 할당할 수 있고요. 건설 시스템은 고맙게도 오버헤드 카메라도 지원합니다.
폴아웃4의 그 어색한 1인칭 건설 시스템과 달리 말이죠. 더 좋은 건 내가 비행하는 동안 그 전초기지에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타필드 리드 시스템 디자이너 커트 쿨만은 스타필드 다이렉트에서 특정 식물과 생물을 식별할 수 있는 스킬이 있다면 전초기지를 건설해 그 식물과 동물에게서 자원도 생산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성을 샅샅이 조사하고 행성이 속한 전체 개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한 경험이 될 뿐 아니라 보상도 주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스니가 원하는 스타필드 버전입니다. 난 영웅도 아니고 멋도 아닙니다. 그저 우주를 돌며 돈을 벌고 살 곳을 찾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묘한 외계벌레들을 철저히 찾아내려 집착할 뿐이죠. 또한 스타필드 다이렉트가 선보인 바 발견할 수 있는 크리처들 대다수가 정말 멋져 보여 행복합니다. 베데스다가 우린 외계 몬스터를 원한 게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듯한 야생의 삶을 원했다고 말했듯이 그 야생 크리처들 대다수가 즉각적으로 적대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플레이어가 다가가도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도 많고 일부는 그저 위협적인 행동이나 포즈를 취합니다. 물론 일부는 공격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외계 동물들이 즉시 날 짓밟거나 물어뜯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외계 생명체 목록을 풀로 채워넣기 위해 게임을 플레이하는 그스니 같은 유저에게 완벽히 들어맞는 방향입니다. 결국 이게 그스니가 원하는 전부라네요. 은하계를 날아다니고 행성들을 스캐닝하고 스캐닝한 걸 착륙해 살펴보고 다시 다음 행성으로 떠다니는 사이사이 내가 건설한 나만의 작은 기지에서 아늑하게 쉬는 거죠. 스페이스 매직이니 외계 아티팩트니 팩션관 음모니 하는 것도 어쩌면 언젠가 해볼 수도 있겠지만 행성들을 스캔하는 게 먼저라네요. 스타필드 레딧입니다. 스타필드 이 우주선 맥 디자인은 웃겨 죽겠다. 스타필드가 공개한 우주선 시스템에 많은 유저가 감탄하며 놀라는 중입니다. 게임이 정식 출시하면 유저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선을 많이 만들겠군요. 다시 스타필드 레딧입니다. 스페이스 매직 팬들이여 우리가 이겼다. 너무 행복하다. 스타필드에도 마법이 등장하는군요. 아마 특정 아티팩트들을 찾으면 얻을 수 있는 능력 아닐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스트 댓글러는 애니멀 마인드 컨트롤도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PC 게임입니다. 스타필드 쇼케이스 이후 답해지지 않은 9가지 가장 큰 의문. 스타필드 관련 정보는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고요. 트레일러에서 공개된 일부 내용은 답보다 의문을 더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럼 스타필드 다이렉트에서 답해지지 않은 9가지 가장 큰 의문점들을 살펴봅시다. 1. 지구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스타필드의 메인 허브는 알파 센타우리에 있는 뉴 아틀란티스로 보입니다. 또한 화성에 있는 광산 식민지도 방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마치 창백한 푸름점만 빼고 주위를 맴도는 느낌입니다. 스타필드는 오직 지구의 달만 방문할 수 있었던 매스 이펙트 원작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스타필드의 열린 접근법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구에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린 망한 지구의 잔해를 방문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스타필드가 폴아웃의 후속작일까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한편 쇼케이스 한 장면에서는 세인트 루이스 게이트웨이 아치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지구는 망한 상태가 되겠죠. 말이 나온 김에 태양계의 다른 6행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화성만 방문할 수 있다는 건 좀 이상하니까요. 이 행성계 내 행성 내 탐험은 어떤 모습인가? 토드 하워드가 스카이림을 홍보할 때 저기 산이 보이면 여러분은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스타필드에도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토드가 이번에는 행성 표면에서 달까지 비행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게 실제 어떤 모습인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행성 표면 주위를 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행성이 주요 흥미로운 지점 사이를 탐험하는 건 어떤 모습일 거며 스타 맵을 이용하는 대신 수동으로 행성계 사이를 비행하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3. 모딩은 어떻게 되는가? 모딩에 관해 베데스다가 마지막으로 말했던 건 2021년입니다. 토드 하워드가 모드 커뮤니티는 우리와 20년을 함께했다며 스타필드도 풀로 모드를 지원할 거라 말했었죠. 이번엔 베데스다가 모딩 커뮤니티와 사전에 많은 협력을 했길 바랍니다. 크리에이션 엔진에 어떤 도구가 필요하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에 관해 말이죠. 직접 몰 수 있는 토마스 탱크 엔진 우주선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베데스다 모더들은
어마어마한 창의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자, 정말 그래 보이는 만큼 깊이 있고 반응하는 세계를 갖고 있는가? 프리젠테이션에서 눈에 띄진 않았어도 흥미로웠던 점 중 하나는 스타필드가 폴아웃4보다 규모가 훨씬 크면서도 디테일에도 훨씬 더 많이 신경 쓴 것 같다는 점입니다. 만일 캐릭터의 배경과 특성이 사이드 퀘스트와 NPC 상호작용에 진짜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거의 베데스다 게임이라기보다 옵시디언 게임으로 들릴 지경입니다. 환풍구로 몰래 숨어들거나 다른 길을 찾거나 외계인 사회학 같은 기묘한 스킬을 내 빌드에 통합할 수 있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건 CDPR의 사이버펑크 2077에 기대했던 것으로 들립니다. 그스니는 비록 사펑을 아주 좋아하지만 사펑은 오픈월드 데이어스 X라는 꿈에 7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과연 스타필드는 그 높은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오, 팩션 퀘스트 라인은 얼마나 실질적인가? 스타필드는 일종의 우주 보이스카웃인 컨스텔레이션이란 팩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베데스다는 악당 팩션인 크림슨 함대에도 가입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베데스다 게임과 비교해 팩션 시스템이 어떻게 다를까요? 많은 팬이 오블리비언과 스카이림에서 팩션에 관해 문자 그대로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었다는 것에 애틋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스타필드에서도 오블리비언과 스카이림 길드처럼 방대한 퀘스트 라인이 들어가길 희망합니다. 마치 독립된 메인 퀘스트처럼 느껴지는 개성 있는 캐릭터들과 반전으로 가득한 팩션 스토리 라인을 원하는 겁니다. 만일 스타필드 팩션이 폴아웃 4 팩션과 비슷하면 정말 안타까울 겁니다. 그스니는 그저 하나 두 개의 퀘스트만 손수 만든 것일 뿐 나머지는 절차적으로 생성된 것들이 끝없이 쏟아지는 시스템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6그 메인 퀘스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게임의 핵심이 될 그 외계 아티팩트들은 무기인 걸까요? 의식을 확장시키는 물건인 걸까요? 아니면 기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아티팩트가 정착지 시스템의 정치적 상황에 모종의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니면 스카이림 메인 퀘스트처럼 그저 간접적인 관계인 걸까요? 7. 그 외계인들 좀 보여줄래? 스타필드는 이번 쇼케이스에서 외계 크리처들을 보여주는 것에 더욱 전념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다양한 생명체들을 볼 수 있었죠. 모두 굉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인간이 아닌 실제 휴머노이드 크리처들도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는 그 대답은 아니오 같습니다. 우주는 분명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야 말하고 싶어하는 생명체는 없어 보입니다. 스타필드가 스타워즈나 스타트랙처럼 갈 필요는 없지만 엘더스크롤 세계관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휴머노이드 종족들을 생각해봤을 때 아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데스다가 25년 만에 선보이는 새 RPG 세계관이기 때문에 더 장난 아닌 월드 빌딩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8. 9월 6일로 출시가 정말 고정된 건가? 90% 그 날짜에 나오겠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네요. 9. 거대 가스 행성이나 별에 너무 가까이 비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마 좋은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간혹 수소바다로 이루어진 행성들을 훑어볼 수 있다면 정말 끝내줄 거라네요. 게임즈 레딧입니다. 열광적인 스타필드 레딧 반응. 2013년 스타시티즌 후원자로서 비현실적이다. 스타필드 쇼케이스는 레디 어디를 둘러봐도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쇼케이스 이전에는 게임에 별 기대가 없다가 보고 나서 완전 기대하게 됐다면서요. 게임즈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우주선 제작 측면이 가장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스몰도 우주선 건설과 기지 건설 시스템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프랭크는 2013년 스타시티즌 후원자로서 스타필드가 지금 보여준 게 불과 3개월 후면 나온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보여준 게 모두 연막이 아닌 한 스타필드는 내 꿈의 게임으로 느껴진다네요. 유저 아크로바틱은 나도 마찬가지라며 스타필드 플러스 스카이림 모딩 수준의 10분의 1만 구현돼도 스타시티즌 후원자들 많은 수가 지리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음 냈습니다.